특집 스타의 집 베스트 오브 베스트. 귀엽고 진짜로 오셨네. 뚝소리 나는 주부 왕년은의 행복한 집. 이사하면서 수리한 지가 5년이나 됐어요. 그런데 어떻게 할까 하다가 원목으로 해봤더니 그래도 보존 상태가 좋은 편인데 좀 너무 점잖은가요? 원목으로 통일한 깔끔한 인테리어가 돋보이죠? 우리 아들, 남편, 뭐 우리 딸. 가족들의 추억이 가득 담긴 사진 액자들. 액자 하나하나마다 주부 왕영은의 지난 세월이 고스란히 담겨있는데요. 집안 곳곳에 묻어있는 아이들 주부 왕영은의 세심한 손길, 여러분도 느껴지세요? 취미로 삼아왔다는 그릇들, 정말 예쁘죠? 아무래도 하나하나 제가 사고 싶을 때 모은 거고, 보기보다 이런 뭐 잔 하나하나가 만만한 가격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한꺼번에 살 능력은 없고,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사서 모은 것들이라서 저한테는 소중하죠. 저런 잔에 커피를 타서 마시냐고요? 아니요. 똑똑한 주부 왕영은의 손길이 묻어있는 정갈한 주방. 냉장고 안을 공개하라고 하시지만 보여드릴 수 없지요. 정말 별로 없어서 보여드리질 못하고요. 이 손잡이 좀 보세요. 살짝만 보세요. 자세히 클로즈업 하지 마세요. 아니, 원래는 이게 가죽 손잡이인데 너무 보드라운 가죽이라 분명히 이거 쓰다가 보면은 손잡이부터 낡을 것 같아서 제가 랩으로 해서 스카치 테이프로 했더니 좀 보기 흉해졌지만, 이 냉장고가 거의 지금 10년 됐거든요. 근데 뭐 너무나 싱싱하게 잘 활용하고 있고요. 저희는 괜히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침실이 너무 심플해서 보여드릴 게 없는데, 아! 저희 언니가 그려준 그림이에요. 밝은 그림이라서 그게 그냥 좋아서 제가 침대 머리맡에다 이렇게 해놓고 있으니까 안방이 전체적으로 그냥 얌전한 방이지만 저것 때문에 약간의 생기가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좋아해요. 이게 우리 남편, 아, 혼나면 어떡하지? 칸인데 양복 색깔이 거의 똑같죠. 그래서 저는 이왕이면 다른 색도 좀 그러는데, 저희 남편은 아이 그러는 거 아니라고,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색, 늘 입는 색이 같은 진한 왜 색이다 보니까 특별히 넥타이하고 매치하는데 신경 안 써도 되더라고요. 그런 건 좋더라고요. 그래서 넥타이가 예전부터 갖고 있는 것들이 다양하게 많아서 이걸 좀 내다 팔아볼까. 깔끔한 그녀를 닮은 아이들 주부 왕영은의 센스가 돋보이는 아름다운 집이었습니다. 아유, 이렇게. 아유, 저 집 처음 공개하는데 저희 그냥 이렇게 살아요. 뚝소리 나는 살림꾼 김혜선의 집. 들어와 보세요. 네, 저희 식구들이 모여서 늘 밥을 먹는 이곳이고요. 네, 그리고 제가 여기서 이렇게 주방에서 요리도 가끔 하고. 안에 내가 제대로 정리됐나 모르겠는데, 정리 안 하고 그냥 보시는 건데. 이렇게 늘상 특별히 정리를 안 했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는 게 좋죠? 이렇게 마요네즈. 저희 그냥 이렇게 놓고 먹어요, 반찬. 워낙에 먹는 걸 좋아해서요. 진짜 금방 먹어요. 근데 그리고 여긴 냉동실. 아, 제가 불은 켜놨거든요. 그럼 들어와 보시죠. 짠. 남편이 김혜선을 위해 직접 꾸민 침실. 여기저기 아내를 배려하는 마음이 묻어납니다. 꼭 맞는 화장대와 작은 인형 소품까지 사랑이 넘치는 침실입니다. 김혜선의 보물, 아들 방을 공개합니다. 좀 우리 아이가 있어서 직접 소개하면 좋았을 텐데, 오늘 또 친구랑 어디를 갔어요. 마침 그래가지고 직접 소개는 못해드리고, 이제 우리 아이 화장대, 아침에 학교 갈 때 거울 보고 머리 빗는 곳, 그리고 침대, 그리고 우리 아이의 비밀의 방이에요. 이게 바로 비밀의 방이거든요. 자기 장난감 아끼는 것들을
감춰두고 아무도 안 보여주는 방인데 이제 나가면 난리 나겠어요? 엄마도 모르는 줄 알죠? 근데 다 아는데 엄마는 아빠랑 그렇게만 안다 그러고 누가 와도 안 가르쳐주는 방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해온 것들을요. 저는 이런 거 사실 하나도 버리질 않았어요. 유일히 다 스크랩을 해놓으셨네요. 네, 왜냐면 우리 아이가 이거 그때 봤을 때는 사실 보잘것 없는 것들이지만 이 다음에 컸을 때 이렇게 보면 아 내가 이렇게 공부를 해왔구나라는 것 때문에 좀 이렇게 뿌듯할 것 같아요. 사실 제가 그렇게 해오지 못해서 그런지 이런 거 다 이렇게 모아놓으면 이게 다 재산이 아닐까. 잠깐 스타의 아기방 꾸미기. 아기의 건강을 생각한 웰빙 아기방, 파란 하늘을 닮은 신은경의 아기방 꾸미기. 작은 소품 하나하나에도 아이를 위한 엄마의 사랑이 묻어나는 방입니다. 이렇게 갖다 놓고 저쪽에다가 생각보다 되게 무겁네. 조심하세요. 네. 이 소파를 이렇게 갖다 놓고 이제 혼낼 일이 있으면 네. 이렇게 앉아 그래가지고 네. 어? 왜 엄마 말 안 들어? 이러고 혼내야 돼요. 일단 중압감이 느껴져요.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 보니까요. 예, 앉혀서 혼내야 진지한 돼요. 진지한 대화나 그런 상담을 할 때는 이렇게 마주 앉아. 예, 마주 같은 눈높이에서 얘기를 하고 이제 혼낼 때는 높은 눈높이에서 낮은 대로 해서 혼내야 돼요. 예. 우선 예, 예. 이 벽이요 되게 중요하잖아요. 왜냐면 예, 예. 벽지 잘못하면은 아기 되게 이렇게 해로울 수 있잖아요. 아기한테요. 요즘에 뭐 아토피 같은 거 생기고 그런 것 때문에 해로운데 이건 뭐냐면 벽지 위에 무공에 코팅을 한 거예요 저희가. 아, 그래가지고 벽지 위에 다시 코팅. 예, 그래서 아기한테 전혀 해가 없게끔 무해하게끔 한 거고 그리고 이거 자체가 이렇게 살림욕을 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줘요. 그래서 이렇게 두드리면은 솔냄새가 나요. 건강한 엄마와 아기 신은경의 웰빙 아기방이었습니다. 힘드니까. 이쁘나. 붕어빵처럼 아빠를 꼭 빼닮은 딸 유언이의 방 한번 구경 볼까요? 이게 누군지 아십니까? 제가 똑같죠? 저 어릴 때 사진 100일 때 손 좀 봐요. 100일 때 사진을 네. 뽑아놓으신 거예요? 네, 애기가 보고 똑같이 크라고. 여기 봐요. 여기 나오고 얘기 뭐 베이비 오일 다 있고 이게 무슨 사진인지 알아요? 이게 저하고 집사람하고 얼굴을 이렇게 합성해 놓은 건데 그런 녀석이 아들이 태어나면 이렇게 생길 거고 아이고 아이고 딸내미가 생겨내면 이렇게 생길 거라고. 딸 낳았으니까 이렇게 생기겠지 이제. 이쁘죠? 봐봐 좋지? 마음에 들어? 아빠가 다 키우셨대. 눈 떴어. 응? 눈 떠 봐봐. 응? 네. 아빠랑 닮았나 보자. 어? 다 닮았지. 어때요? 정말 붕어빵처럼 꼭 닮았죠? 눈 떴어? 이 방이야 이. 자기 방에 왔다니까 구경하네. 어? 예전 봐. 눈 떴어. 그냥 간단하게 심플하게 꾸며봤습니다. 자 들어가 보시죠. 두근두근 곧 태어날 아기를 위해 엄마와 아빠가 직접 꾸민 아기 방. 꼼꼼한 엄마는 좋은 것이라면 뭐든 다 해주고 싶습니다. 천사같은 아이가 태어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준비한 아기방. 어때요? 부러우시죠? 태어나서 한 번도 타본 적이 없는 보행기 어렵게 준비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는 건데요?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서 아기를 안고 이렇게 네. 놓고요? 네. 여기를 그렇죠. 이거를 끼고 아, 이렇게 해야지. 네, 이렇게. 아. 심심할 때 여기 와서 놀아요. 그냥. 그럼 없어지면 전 여기 와서 찾아요. 아. 토끼야. 보고 싶어. 곧 엄마 아빠가 될 초보 아빠 김창렬 부부의 설렘 가득한 아기방이었습니다. 어떻게 꾸며놨는지 잠깐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너무 저 기대를 많이 하지는 마시고요. 소박하게 저희 분수에 맞게 해놨으니까 구경 한번 하시죠. 짜잔!
마치 동물의 왕국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아기 방. 이곳에 기린들이 있습니다. 아, 태몽에 걸맞게 보세요. 기린 있죠? 아, 이 베개도 기린이에요. 기린. 이쪽에도 기린. 아, 그리고 여기도 보면 이게 저 아기 옷걸인데 앞에도 기린, 뒤에도 기린. 아, 기린 맞춤 제작입니다. 아, 그리고 벽을 보시면 주로 뭐 다른 동물도 있지만 아, 눈에 띄는 게 곳곳에 기린들.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아, 이 자신의 그 태명과 또 아버지가 진행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 아, 퀴즈 탐험 신비의 세계를 보고 전혀 그 낯설지 않게 느끼게 하기 위해서 보면 저 주로 이 동물들 위주로 쭉 깔아놨습니다. 동물 친구들이 있어 더욱 재밌는 아기방이었습니다. 톡톡티는 실용 만점 강서구의 해피하우스. 진짜 깨끗한데요. 네. 아래 위층 나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위층은 아이들이 쓰고 아래층은 저희 부부가 쓰는 공간이라서 공간이 먼저 번진 만큼 그렇게 크지가 않아서 지금 이 소파하고 이쪽에 식탁이랑 같은 한 공간에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깨끗하게 같은 톤으로 이렇게 했어요. 여기는 저희 남편 서재 겸 뭐 이렇게 쓰는 곳이에요. 그래서 책이랑 뭐 있고 저희 남편이랑 어디 놀러 갔을 때 찍은 사진이고 저희 애들은 이제 여기서 그냥 간단하게 먹고 이제 공부도 좀 하고 제가 하면서 숙제했어? 뭐 이러고 저희 냉장고는 여기 있어요. 이쪽은 아, 냉장고가? 냉동이고요. 저기는 냉동이고 또 이쪽은 냉장고인데 여기는 그냥 음료수랑 지금은 텅 비었는데요. 음료수랑 뭐 과일, 와인 뭐 이런 쪽은 이제 그런 저걸 다 기억해요? 저기 뭐 이름표 붙여놔야 되는 거 아닌가? 손님용 화장실인데요. 여기가 공간이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여기는 타일로 안 하고 그냥 같이 마루로 갔어요. 그래서 마루로 같이 가고 손님들 오셨네. 수갈과 노꽃뿌리 예. 이렇게 놓고 안방이요. 편하게. 아, 진실. 저희 안방은요. 아이고, 별걸 다 공개했네. 그냥 차분한 색으로 갔어요. 차분한 색으로 가고 그냥 그림만 저희 부부가 너무 좋아하는 작가 그림이에요. 네. 오치경 선생님이라고 저희 이 그림 포인트고. 아, 훌륭한 작가예요. 깨끗한 걸로 네. 저희는 깨끗한 게 컨셉이에요. 깔끔한 분위기와 수납 정리가 뚝 소리나는 집. 엄마의 미래가 묻어난 아이들 방은 어떨까요? 그냥 깨끗하게 남자애고 하니까 블루 계통으로 갔거든요. 그래서 침대 있고 저희 딸 방도 딸이니까 아무래도 꽃무늬 있고 아이들 방은 그냥 이렇게 깨끗하게 하고 여기다가 엔진 따로 침대가 없어요. 그냥 매트리스만 아이들이 쓰는 화장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세면대가 두 개예요. 저희 아이들이 이거 갖고도 또 싸우거든요. 서로 한다고.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딱 마련을 해주고 인디는 싸우지 마라 그랬더니 또 위치 갖고 또 싸우고 그 욕조는 거의 우리는 목욕을 싫어하나 아무튼 욕조는 사용을 안 해요. 그래서 아이들도 여기서 이제 샤워만 하고 깨끗하면서도 멋있는 집. 실용 만점으로 꾸며진 강서구 가족들의 집이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저 최수진인데요. 저희 집에 이렇게 방문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대구에 위치한 최수지 가족의 러브하우스. 여기 저희 리빙룸이거든요. 최수지의 단아한 모습을 그대로 담아있는 거실. 아기자기한 각종 소품들로 꾸며진 편안한 가족들만의 공간. 고즈넉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유아 그림들이 한껏 멋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제가 취미로 대구에 있었을 때 제가 그렸던 거예요. 유아인데 제가 좋아하는 그림입니다. 아, 직접 그리신 건가요? 예, 제가 워낙에 그림을 좋아하는데 제가 좋아하는 그림을 사기에는 또 물질적으로 또 그게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그림을 이제 제가 조금 약간 변형을 해가지고 제 스타일대로 좀 그렸어요. 여기는 이제 저희 가족 사진들. 얘는 저희 친정이고요. 여기는 저희 시댁. 우리 진아. 저희 방 소개하겠습니다. 순백의 미인 최수지의 이미지만큼이나 정갈하게 꾸며진 방.
깔끔한 흰색의 침구와 고풍스러운 가구들이 어우러진 사랑이 넘치는 부부만의 공간입니다. 제가 흰색을 좋아하는 이유는요, 뭐 특별히 꾸미지 않아도 깨끗해 보이니까. 그래서 제가 흰색을 선호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래요 그냥. 뭐 저희가 이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사실 가구를 뭐 많이 사지도 않았지만 이렇게 좀 흠이 많이 가요. 그래서 나름대로 그냥 깨끗하게 뭐 하는 게 저의 나름대로 어떤 철칙이다 보니까 그냥 깨끗하게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우리 진아 사진 뭐 정말 있는 그대로를 보여드립니다. 자, 여기는 저희 딸 진아방입니다. 이게 진아가요. 또 이렇게 막 방해하지 마세요. 방해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제는 컸다는 게 자기 혼자만의 어떤 그런 사생활을 굉장히 원하나 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탁 해놓고요. 아주 웃기지도 않아요. 사랑스러운 딸 진아의 방은 분홍색을 기본으로 해서 꾸며진 깔끔하고 아기자기한 공간. 소담하고 포근해서 눕기만 해도 스르르 잠들 것 같은 푹신한 침대. 딸을 사랑하는 엄마 추수제 센스가 돋보이는 편안하고 안락한 방입니다. 부엌입니다. 아유. 아직 제대로 치우질 못해가지고. 부엌이고요. 설거지하고 이제 남은 거고. 이제 저희 냉장고. 냉장고는 솔직히 별로 좋진 않지만 이렇게 우리 아기가 그림 그렸던 거, 우리 사진 찍은 거. 냉장고 가득 붙어있는 사진들에서 주부 최수지의 센스가 느껴지지 않으세요? 절 따라오세요. 수담하지만 맛깔스럽고 정성스럽게 차려진 식탁. 가족의 영양을 골고루 생각한 지혜로운 주부 최수지의 센스가 돋보이는 건강 식탁입니다. 가끔 이렇게 먹어요. 주말에. 보통 아니요. 주말에 한 일주일 내지 2주마다 한번 이렇게 먹고, 보통은 우리 그냥 뭐 밥하고 김치, 내가 두부찌개 좋아하니까 두부찌개나 된장찌개 먹고 그러죠. 손님 올 때만. 손님 올 때만. 맞아. 행복한 주부 최수지의 사랑이 가득한 러브하우스. 여러분도 한번 놀러 오실래요? 저희 집은 사실 너무 이쁜 집들 많잖아요. 아마 잘 찍어주셨기 때문에 또 시청자분들이 이쁘게 봐주신 것 같고요. 모르겠어요. 하여간 저는 저 나름대로 깔끔하게, 그리고 집에 들어오면 저만의 공간이고, 또 우리 애기나 저희 남편한테, 또 많은 손님들한테 집이 편안함을 주기 위해서 저는 그냥 편안하게 그런 위주로 제가 인테리어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저희 집이 이쁜 집으로 선택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소품이 돋보여요. 아니 뭐 별것도 없는데 제가 이렇게 초대를 해도 되는지. 어서 오세요. 저희 집이에요. 이제 오셔야 될 거라고. 주부 김치우의 손길이 묻어나는 거실. 크리스마스 트리를 제가 했는데 오늘이 네. 이번에 이거는 놀러 갔다가 오빠가 거기서 크리스마스 트리 해줬는데 거기서 이 돌이 예뻐가지고 집어 왔어요. 이거랑 이거. 그리고 겨울이나 다른 때 이렇게 앤티크한 이런 것들을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걸어서 요 속에 초 같은 거 놓고 집에서 분위기를 좀 둘이서 내고 싶다 그럴 때 이렇게 캔들 같은 거 켜놓고. 사실 제가 초를 굉장히 좋아해요. 너무 분위기 있고 로맨틱하고. 요즘에 꼭 크리스마스 트리를 한다고 해서 이런 볼을 사는 게 아니라 제가 활용을 했지만 이렇게 나무에다가도 매달아서 할 수 있고요. 그냥 이렇게 그릇 위에다가 놓으셔도 되고요. 왜 옷장에 꽂는 골이 있잖아요. 남대문 가면 팔거든요. 그 보리를 사다가 낚싯줄이에요. 길이를 다르게 다 이렇게 묶어가지고 커튼에다가 그냥 위에다가만 툭툭툭툭 걸으시면 되니까. 또 제가 오빠랑 동대문 가가지고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산 거예요. 누가 오더니 너무 좋다. 얼마일 것 같아? 60만 원? 막 이러더라고요. 어휴, 아니에요. 6만 원 주고 샀어요. 네. 굉장히 간단해요. 이렇게 생긴 화분에다가 크리스마스니까 빨간색 리본으로 한번 묶어주고요. 열매 같은 거? 그거랑 같이 달려있는데 그런 거 이렇게 군데군데 꽂아주면 또 이런 것들이 또 크리스마스의 색다른 분위기도 연출할 수 있고, 밑으로 이렇게 늘어지듯이 꾸미면
꾸미는데 아주 작고 사소한 건데 그런 거 하나로 인해서 집안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틀려지는 그런. 근데 여러분들도 한번 심심할 때 해보세요. 다가올 크리스마스가 김주호, 김호준 부부로 인해 더욱 풍성해졌습니다. 소풍이 아름다운 김호준, 김주호 부부의 집이었습니다. My birthday? Yeah, every day is your birthday. 황희경, 트로이 부부의 로맨틱 하우스. 갑시다, 여러분, follow me. Got a surprise for Mickey. Just make a trail of roses. 오, 저 장미 따라가야 돼요. 어허. 아유, 저 준비 과정을 못 봤. 아, 저렇게 했구나. 장미꽃잎만으로 환해진 육시. 하니야, where are you going? Where's there? 아? 아, 너무 예쁘다. 남편이 마련한 촛불과 동동 띄운 꽃잎. 이런 사랑 표현 어떨까요? Really beautiful. You always bring me happy. Go enjoy. Yeah. Rest, relax. 내가 okay. 표현을 잘 못해요. 속으로 감정하고 있지. Thank you. 나 아니. Me, thank you. Thank you for marrying me. Oh, thank you for marrying me. 사랑이 넘치는 로맨틱한 집입니다. 안녕하세요. 들어오세요. 꽃과 그림이 조화로운 잉꼬 부부의 집. 김영미 특히나 좋아하는 꽃과 식물들로 가득한 집. 부부 둘이서 살아가는 공간에 숨을 쉬게 만드는 웰빙 소품입니다. 아, 이 그림이요? 네. 이 그림 제가 그린 그림인데 어때요? 아, 본인이 직접 그리신? 네, 제가 그렸어요. 아, 이거요, 제가 꽃에 이렇게 꽃만 네. 그리신 것 같아요? 예, 제가 전 진짜로 꽃을 좋아해요. 그리고 이게 그림이 엉망인데 그림이 엉망인데 표구를 잘하니까 이렇게 잡더라. 표구를 잘하니까. 자연이 숨쉬는 집이었습니다. 초보 주부의 섬세한 손길이 묻어나는 아름다운 집. 집 왔을 때는 근데 천장이 높아서 첫째 마음에 들었는데 이런 소파 이거를 제가 직접 디자인해서 가구 거기다가 저 의뢰를 해서 직접 이거를 디자인하고 이런 원단까지 제가 골랐어요. 여기는 제가 좀 여자들은 좀 정말 살림을 한지는 별로 안 됐지만 하다 보니까 정말 수납 공간이 진짜 필요해요. 근데 제가 고소부 포징이 좀 있지만 오늘 수박 올려놨나 봐요? 이 위가 굉장히 이 부엌만큼 넓어요. 그래서 뭐 지저분한 것들 막 그런 것들 다 올리는 데거든요. 누가 말 안 들으면 가둬놔요 제가. 이런 것도 신혼여행 가서 저희가 돌돌돌 감아서 오빠랑 갖고 왔는데 그냥 밋밋한 문에 이런 것만 그냥 달아도 좀 약간 독특하고 좀 어둡죠? 네. 저희가 전등을 띄웠어요. 여기는 잠만 자는 곳이라 정말 아무것도 없고요. 이것도 제가 디자인해서 또 여기 방 전체 사이즈를 재가지고 이렇게 한 거거든요. 제 손으로 직접 꾸미고 또 하나하나 채워가는 그런 뿌듯하고 마음으로 이렇게 포인트를 주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깨소금 냄새 폴폴 풍기는 행복한 신혼부부의 집이었습니다. 손끝 야무지기를 소문한 하수경.
그녀가 직접 만들고 꾸민 집은 어떨까요? 우선 여기 거실이거든요. 근데 뭐 예전에 쓰던 가구들 그대로 배치를 했는데 다만 이제 가전제품 옆에 이렇게 오래된 우리 한국 전통의 느낌의 가구들을 좀 끌어내서 같이 있게 해봤는데 의외로 분위기가 좋더라고요. 반다지라든가 문값도 있고 내려가는 길에 사진, 가족들 사진을 걸어봤어요. 가족들의 추억이 물씬 풍기는 소품들. 짜잔. 여기는요, 저희 신랑이 음악 듣는 거 좋아해서 음악 듣는 공간으로 만들었거든요. 저 창밖에 마당이 한눈에 보여서 음악 감상하기 너무 좋아요. 그리고 여기는 서재인데요. 이렇게 디귿자형으로 서재를 만들었는데 이 칠을요, 직접 했지 않겠습니까? 칠을 하는데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냐면 겉에 칠하는 건 그렇다 치고 이 안에를 칠하는데 거의 요가를 하면서 칠해야 됐었기 때문에 침실로 들어가 볼게요. 짠! 여기가 저희 침실인데요. 벽을 커튼으로 장식해 따뜻하고 포근한 느낌을 살린 허수경만의 센스 있는 침실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아침이 되면 창문을 확 열면 밖에 마당이 그대로 보여서 너무너무 좋아요. 저만의 자랑거리가 있거든요. 들어가 보세요. 짠! 바로 이 욕조입니다. 안에 시멘트로 다 모양이 만들어져서 그 위에다 타일을 붙인 건데요. 굉장히 넓어요. 저희 부부가 둘 다 너무너무 목욕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건 약간 야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두 사람이 이렇게 넉넉히 목욕을 할 수도 있는 그런 큰 사이즈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집에서도 온천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이 나고요. 여기 창밖에 마당 있는 집이다 보니까 나무가 바로 보이잖아요. 그리고 저 나무가 지금 철쪽나무거든요. 목욕하다 보면 이제 봄에 막 꽃피고 그러면 꽃향기도 들어오고 손 내밀면 정말 꽃잎을 따서 목욕물에 띄워서 목욕할 수도 있고. 오랜만에 시청자들에게 인사드리는 탤런트 강문영. 그녀의 집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클래식한 분위기의 방과 어우러진 고풍스러운 전통 가구들. 도회적인 강문영 씨의 이미지와 어우러져 더욱 묘한 매력을 느끼게 하는데요. 특히 벽면에 가득 채운 커다란 스모커가 주인의 센스를 돋보이게 만들죠. 이 방 그냥 어떻게 된 거냐면 이 방이요 이렇게 인테리어 전혀 안 한 거고 집에서 왔더니 한식 스타일로 돼 있으니까 이 방은 한식으로 꾸미자 그렇게 된 거예요. 아니 방이 한식으로 돼 있어서 깜짝 놀랐지. 그러니까 남들이 다 의외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보루가 있었는데 이 자리에 지금 빨갛게 익었죠 다른 자리보다. 보루가 있었는데 강아지들이 워낙 와서 보루 신뢰를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걷어냈어. 솔직히 내 나이에 너무 안 어울려서. 대수색자 보여요? 가끔 여기 앉아서 복장도 보고. 은은하게 퍼지는 조명과 금방이라도 물감이 배어나올 것만 같은 예쁜 그림들. 침대에 누우면 나도 모르게 스르르 깊은 잠에 빠져들 것만 같은 더할 나위 없이 포근한 침실입니다. 저거 누구나 다 하고 있어요, 지금. 그냥 침실 옆에 그냥 간단하게 붙여놓기 좋으니까 이렇게 등치도 안 크고. 아담하잖아. 나 자꾸 음반 파는데. 동서양의 이미지가 독특하게 섞여있는 강문영의 사랑 넘치는 집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집에 아무것도 보여드릴 것도 없는데 이렇게 찾아주셔서 어떡하죠? 나 정말. 들어오세요. 배인순의 세월이 묻어나는 집. 배인순 씨가 살고 있는 서울의 한 빌라. 커다란 창과 심플한 인테리어로 시원한 공간이 돋보이죠? 여기가요. 저 거실이에요. 저는 이렇게 빈 공간이 넓은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고 그냥 제 소파도 너무 많은 것 같아서 하나 치워버리고 이렇게만 있어요. 그리고 공간을 좋아해서 아무것도 없는데 뭘 보여드리죠? 저기 내 꽃밭. 외로움을 달래주는 꽃들. 자식처럼 보듬고 가꾸며 함께합니다.
그리고 벤슨의 또 하나의 친구, 바로 그림인데요. 주로 친구나 지인들에게 선물받은 그림과 예술품들은 20년은 좋게 지난 친구 같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지친 마음을 달래주는 또 하나의 가족이기도 합니다. 가족이라는 느낌이죠, 이게. 근데 우리 아들 삼형제 같은 느낌이 항상 들어서 내가 우리 아들 삼형제를 생각하면서 여기다 두고 있어요. 그리고요, 이게 사실 블루하고 이런 핑크 두 개 쌍이에요. 블루는 애들 아빠가 갖고 있고 요거는 제가 갖고 왔는데 오래됐어요. 이거 제가 결혼해서 한 2, 3년 정도 돼서 컬렉션을 했으니까 거의 한 25년 정도 되겠네요. 25년 정도 됐구나 벌써. 이것도 한 제 결혼 생활하고 같이 한 장이에요. 이것도 한 28년이 됐네요. 요거 갖고 있는 지가. 넓고 깨끗한 주방. 혼자 살다 보니 주방 출입이 줄어든 지 오래지만 그래도 30년 넘게 주부로 살아온 그녀에게 여전히 가장 소중한 공간입니다. 그러나 혼자 있다 보니까 저 먹으려고 제 숟가락 이렇게 놓는 것조차도 별로 싫어요. 너무 싫고. 글쎄 모르겠어요. 사실 혼자 살수록 더 챙겨 먹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게 그게 좀 문제가 되더라고요. 우리 막내를 흰쌀밥만 먹인 적이 없어요. 항상 오곡밥을 해서 먹었거든요. 애가 있으니까 그렇게 열심히 만들고 뭐 시장도 열심히 가서 뭐 저런 것도 챙겨서 먹이고 했는데 나 혼자 살게 되니까 오히려 저런 거 저게 지금 우리 아들 가고 나서부터 몇 번 안 해먹고 지금 저렇게 있는 거예요. 정말 이제 내 혼자만의 공간이죠, 여기가. 그냥 한실방인데요. 이 집만의 특별한 공간은 바로 한실방. 25년 동안 꾸준히 모아온 놀이개와 자수장이 고풍스러운 멋을 더합니다. 장도 한 거의 20년이 좀 넘은 것 같아요. 제가 참 좋아해요. 이거 수장인데 요 장을 보면 새색시가 항상 이렇게 생각이 나고 그래서 나도 새색시가 되고 싶은 건지 항상 새색시로 살고 싶어요. 이렇게 추억이 가득한 집, 세월이 묻어나는 벤슨 씨의 집이었습니다. 싱글 스타의 집, 혼자 살아요. 엄마, 아니 좀 이따가 온다고 그러더니 벌써 와요? 아니 어서 오세요. 언제나 유쾌한 싱글 김혜경의 집. 항상 웃음이 떠나지 않는 김혜경. 과연 그녀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우리 유일한 가족이에요. 아가 그러니까 어떤 분이 오셔갖고 이러더라고. 저 실례지만 자제분은 이분 한 분밖에 안 계십니까? 이래서 한참 웃었는데. 돌멩이는 옛날에 그 주택에 살 때 제주도 돌 장식했던 거거든. 귀한 건데 아파트로 이사 오면서 이거를 귀엽고 갖고 와서 이렇게 꾸민 거예요. 아까워갖고. 이거 우리 응접실이에요. 요거는 제가 그 리차드 기어하고 그 귀여운 여인이라고 프리디 우먼 찍었을 당시에 그 사진이에요. 예전 그녀의 모습이 담긴 사진들. 어때요? 섹시하죠? 사진틀이 이뻐가지고 막 여러 개를 샀어요. 사가지고 이쁜 거 골라서 하니까 하나씩 이렇게 놓으니까 재밌더라고. 아, 이게 내가 어느 땐가부터 이상한 습관이 들었던 거야, 이게. 그냥 양말 신었던 걸 모아놨다가 한꺼번에 확 빠는 거야. 그럼 편하더라고. 네, 여기가 우리 부엌이에요. 들어오세요. 일어나면은 이제 피곤하고 정신이 없을 때 우선 음악부터 틀어요. 그래서 이제 아침 운동 겸 해가지고 이제 머리는 막 산발이 돼 있고. 활력이 넘치는 김혜경의 주방은 항상 음악과 댄스가 함께합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요리의 참맛. 그 맛을 김혜경은 알고 있습니다. 아니 또 무슨 냉장고를 보고 싶다고. 아유 나 미치겠네.
자, 그러면은 놓치지 마세요. 자, 짠! 꽝! 다 보셨죠? 여기 우리 외삼촌 가족이시고요. 우리 어머니시고, 여기 우리 형 할 때 내 장난을 잘 치거든요. 그래갖고, 자, 이제 전부 이상한 표정 짓기! 이래가지고 딱 찍은 거예요. 이렇게 하트 그리고. 요즘 새롭게 생긴 취미는 바로 수공예. 이렇게 장식이나 메모꽂이 이런 거. 직접 만들어 더욱 실용적이고 정감 넘치는 소품들. 또 하나 그녀의 그림 실력 또한 수준급인데요. 거실 가방 곳곳에 걸려있는 직접 그린 그림들은 마치 갤러리를 연상케 합니다. 직접 만들고 다듬고 그래서 더욱 정감이 넘치는 집, 유쾌한 집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잠깐 인사드려요. 안녕하세요. 네. 소라의 화이트 하우스. 하얀색의 눈부신 소라의 집은 그녀와 너무도 잘 어울리죠? 엄마. 집이에요? 네. 야. 엄마, 인사드려요. 한 마리예요? 네. 오, 애교가. 말티스? 신기하지? 아니요, 뭐? 네, 패키니즈요. 아, 패키니즈. 몇 살? 여기는 냉장고인데요. 제가 가장 멋있는 그림 담고 싶은 여자 모델 사진입니다. 제 동생 애기하고 아빠하고 똑같은 포즈로 너무너무 귀엽죠? 앨범이 따로 필요 없겠네요. 그런 색? 냉장고에는 추억이 가득합니다. 여기 자, 메뉴 여기서 시켜 먹어요. 그리고 이 노란색 이 메뉴판은 그 닭발집 메뉴판이에요. 저희들이 항상 모이면은 그 몇몇 닭발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최하정 씨나 이영자 씨나 닭발을 시켜요, 일단. 일단 하정 언니는 닭발이 배달이 오면 뒤꿈치를 살짝 들어요, 이렇게. 발 뒤꿈치를 살짝 들고 손을 뒤로 빼고 엉덩이를 뒤로 약간 뺀 상태로 아우, 닭발! 그래요. 이 상태로. 아니, 왜 닭발이 왔는데 이렇게 알고 있는 거야? 아, 몰라. 닭발을 싹 하고 난 다음에는 이영자 씨랑 최하정 씨랑 둘이 닭발 댄스를 쳐요. 영자 언니가 닭발 댄스! 그럼 화정 언니가 오, 예! 틈틈이 일화 공부를 하면서 자기 관리에 철저한 소라. 바로 그 점이 그녀의 화이트하우스가 더욱 돋보이는 이유입니다. 중후한 멋이 있는 집. 불필요한 장식을 없애고 꼭 필요한 것들로만 단정하게 정리한 조경안의 거실. 중후한 멋이 살아있습니다. KBS 드라마 제국의 아침 박수리 장군 그때 찍은 세상에 어떤 그림보다 더 멋있죠? 커튼은 우리 딸의 선물. 딸의 손길이 묻어있어 더욱 애착이 가는 커튼. 미안하다, 사람 많아서. 사람 많잖아. 햇빙과 무서워가지고. 어그어그 무서워. 진정한 사랑으로 강아지 키우면 건강해진다. 저 카메라 봐라, 햇빛아. 이거 무서웠어. 끽소리 하는 거야, 무서웠어. 괜찮아? 괜찮지? 이봐요. 가족 사진, 우리 손주 사진 있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주 사진과 하나밖에 없는 딸의 가족과 함께 찍은 사진이 침실에서 가장 중요한 소품입니다. 침실 가득 가족의 사랑이 느껴집니다. 넓은 식탁에 돋보이는 주방. 방송국에 온다고 재우는 것 같아요. 고대로 자연스러운 거야. 화났다. 뭐 하나도 뭐 난 내가 한도 고대냐 다시 해놓은 것도 없어요. 아, 정리가 아주 잘 됐네. 아, 이게 뭐 그냥 전부터 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와. 네. 혼자지만 집안 곳곳에 가족의 손길이 묻어 있는 집. 그래서 외롭지 않은 스타 조경안의 집이었습니다. 예술가 조영남의 갤러리를 닮은 집. 이제까지 그리 형 얼마냐고 물어봤는데 잘났네. 정말 대단해. 이제까지 그린 것 중에서 이게 제일 큰 거예요? 이렇게 그리려면 얼마나 걸려요, 이거? 그게 그런 질문이 참 유치한 질문이에요. 그건 아주 남의 이용렬이가 그런 질문한 거에 대해서 이용렬이 너가 질문한 거 보나마나 저거 다 읽었어요? 아니, 그림 보고 그림 보고 내 지금 그림 보고 내 지금 진짜 얼마나 걸리냐고 했잖아. 그 편견이야. 난 그렇게 입질 말라고 그랬어. 이거 나 대답하면 얼마나 받을까? 난 그런 생각하는데 왜 남 그걸 먼저 그 내가 이거 구경시켜줄게.
뭘 여기 이미자. 아 이건 아무나 못한다. 뭐 패티김. 봐라 이 사이사이에. 시문화. 이 화투는 거 보세요 사이사이에. 아, 이건 아, 이렇게는 아무나 못해. 이건 누가 해. 화투는 그렇게. 아 이거 봐. 야야야 이거 이거. 아니 내가 다. 친분 있는 분. 이런 거 이렇게 할 수 있잖아. 제 마지막 공개합니다. 있어요. 네. 침실입니다. 침실. 나 혼자 자요. 근데 베개가 두 개야. 야, 형은 안경을 똑같은 안경만 그렇게 많이 써서 뭐예요? 야, 이건 왜 이렇게 샀어, 그래? 저는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예? 응? 그 아니 안경이 뭐가 틀려? 아, 멋있다. 지금 내가 이거 쓰고 다니도 괜찮을까? 홍유 씨가 등서평 많이 닮았네. 네? 작은 이렇게 저 축소된 등도 빨래통에 들어갔다 나온 등서평. 예? 나의 여자를 공개할까? 네. 야, 그 질문해. 네. 그 질문해야 돼, 정식으로. 아, 진짜. 내 여자. 네? 효도. 효자 손이. 효도. 아유, 이게 나는 이게 처음에는 이게 필요 없었어요. 필요 없었는데 집사람이 위, 아래, 밑에 어쩌고 나서 짜증 나는 거. 그 정확하게 맞지가 않아. 그러다가 싸매요. 네. 너무 시원한데 네. 어느 때부터인가 짜증내지. 그래서 내가 이번에 하나 샀어요. 김영렬, 권태희야, 권태희. 하나 샀는데 이제 꼭 혼자 사는 남자한테만 필요한 게 아니라 네. 난 지금 이게 필요해요. 그 정확한 데를 가서 긁어주니까. 그 정확한 데. 가난한 가수한테는 은퇴하는 말은 마세요. 두 번이나 위자료를 지급하는 바람 두 번이나 파산당한 사람입니다. 제발 사람 좀 살려주세요. 네, 잘 봤습니다. 아, 스타들의 그 모습만큼이나 개성이 물씬 풍기는 그런 집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박주민 씨는 뭐 집 직접 이렇게 인테리어 꾸미고 그러나? 저는 굉장히 인테리어에 관심이 많은데요. 네. 저희 집에는 이제 아이가 있거든요. 아이가 있으면 집을 꾸미기보다는 아이의 안전을 위해서 좀 인테리어하고는 좀 관계가 없어지죠. 지금은 네. 나중에 좀 더 욕심을 네. 내고 싶고요. 이용료 시댁은 어떠세요? 언제 한번 공개하시죠. 우리 서로 공개하기. 생각해보고요. 예. 네. 근데 이제 나중에 네. 어떻게 살고 싶다 그런 꿈도 있어요, 집? 그럼요. 네. 저는 말이죠. 예. 그 아침에 이건 다 꿈에서 그냥 꿈으로 끝날 경우가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듣고 싶어요. 아침에 예. 문 방문 탁 열면 예. 바닷가. 와. 그런 집이 뭐 있겠습니까? 저는 네. 더불어서요. 그 네. 아침에 문을 열면 바닷가 거기에 하얀 커튼이 바람이 불면 네. 커튼이 싹 들어오고요. 네. 멸치대가 뛰어놀고. 네. 네. 자 이제 남은 집은 딱 두 집인데 이 두 집은 단순히 뭐 예쁘다, 뭐 저 멋있다 이런 수준을 벗어나서 그야말로 그 사람 냄새가 물씬 풍기는 그런 저 환상적인 그런 집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스타의 집 베스트 오브 베스트 최고의 집은 어떤 집인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여유가 묻어나는 김영자의 집. 여기는 그야말로 우리 집에 오시는 손님들이 전부 다 여기를 제일 먼저 다 거의 다 여기 있잖아요. 근데 여기가 제일 평범하면서 편안하게 했어요. 화사한 그린톤으로 꾸며진 심플한 거실. 거실을 더욱 화사하게 만드는 싱그러운 화분들. 이곳에 앉아 있으면 금세 이야기꽃이 필 것만 같은 편안한 공간입니다. 여기를 봐야 뭐 식구도 없지만은 거의 주로 이제 차 마시고 뭐 이런 뭐 그냥 과거에 쓰던 집에 있는 물건들 이렇게 커버만 씌운 거예요. 화이트 톤으로 꾸며진 심플하고 깔끔한 주방. 화려한 리본 장식이 달린 와인과 파란색의 귀여운 시계로 포인트를 주었습니다. 여기서 김치찌개, 된장찌개 뭐 주로 그런 거 해 먹어요. 김치 뭐 김치도 어저께 김장해갖고 저 김치 냉장고에다 가득 지금 담궈놨어요. 항상 오늘 이제 지금 하도 해서 이걸 다 정리를 했는데
김치찌개는 항상 있어요, 항상. 항상 김치찌개는 항상 있어요. 항상 있고 그다음에 멸치도 항상 있고요. 멸치도 가득 있잖아요. 종류별로 꽉꽉. 멸치 굉장히 좋아하죠. 그냥 뭐 밥에다가 이렇게 이쪽이 이제 안방이에요. 안방인데 안방에는 밤새 주로 이제 자고 피곤할 때게 TV 보면서 자고. 밤색 톤으로 꾸며진 김영자만의 공간. 화려한 골드와 소박한 밤색 톤의 침대가 어우러진 클래식하면서도 아늑한 공간입니다. 그 황금색을 좋아하다 보니까 황금색하고 이 밤색하고 매치가 굉장히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황금색과 밤색의 매치를 하다 보니까 침대가 또 어떻게 우연히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전부 다 우연의 일치로 좋아하다 보니까 그런 거 끼리끼리 왜 초록 온 동색이다 뭐 그래갖고 뭐 끼리끼리 놀고 그러잖아요. 파우더는 왜요? 근데 별로 저쪽같이 별로 많지가 않은데 70년대 후반 같은데요? 70년이면 제 20대 때 베란다가 좀 이쁘거든요. 그래서 베란다가 커요. 바베큐도 해 먹을 수 있고 이쪽에는 전부 다 이제 산이니까 좋고 또 여기서 이제 강아지들하고 뛰어놀 거 마당같이 쓰고 있어요. 여기다가 이제 풀도 펴갖고서 고구마고 막 그랬는데 곳곳에 심어놓은 푸른 나무들 마치 작은 공원에 와 있는 듯한 착각에 빠져들게 만듭니다. 자연을 보며 차 한잔의 여유를 선물할 테이블과 동화 속에나 나올 법한 흔들의자 그림 같은 조화. 햇볕이 따뜻한 날은 여기서 누워서 베개도 있잖아. 낮잠 자요. 편안한 날 낮잠 자고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이렇게 차 마시면서 저쪽에 TV 보고 그리고 그냥 명상하는 거예요. 아무 생각도 안 하는 거. 소감이 뭐 기분 좋죠. 근데 기분 다 좋은데 이렇게 보통 뭐 좀 이쁜 집 뭐 그러면은 굉장히 크고 막 근사하고 막 근사하다 어마무시하다 막 이런 건데 저희 집은 굉장히 소박하거든요. 그렇게 조그맣고 안쟁맞은 집에 그 베스트 오브 베스트가 됐다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기분이 상쾌하죠. 그러니까 기분이 너무 좋아 이게 아니라 상쾌해요 아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뭐 아시죠? 거실. 밝은 햇살이 가득 비추는 거실은 자연 그대로의 아늑하고 따뜻한 느낌을 고스란히 전해주고 하늘 높이 우뚝 솟은 거실 천장은 보는 이의 가슴속까지 시원하게 만들어줍니다. 선면이 유리창으로 돼 있어 탁 트인 이곳에선 근심과 걱정은 있을 수 없겠죠? 우리 엄마. 아빠 사진이 한 장밖에 없어요. 그래서 엄마랑 아빠랑 요즘 세월이 좋아가지고 두 분은 딱 합성을 시켜놓은 거예요. 김정 씨, 정말 부모님을 쏙 닮았죠? 이것도 한번 찍어주세요, 이거. 이거. 한번 보세요, 저 안쪽으로도. 저 위로도. 여기 뿌리가 돗뿌리거든요? 근데 1,000원짜리 이렇게 요만한 거 까만 그 거기에 이렇게 1,000원씩 주고 돗뿌리를 사다가 심어놨는데 얘네들이 이렇게 크네요. 정원 하원의 아저씨도 깜짝 놀랐대요. 이렇게 큰 건지 몰랐대요. 많이 좀 무서워. 얘들아 좀 적당히 커라. 저 혼자만의 공간이니까 편하게 제가 그냥 앉아서 쉴 수 있는 이런 치아 같은 거 이렇게 해놔서 보고 그리고 이제 뭐 침실 그리고 이제 저희 집의 특징은 이제 문도 없고 환하고 전부 다 트여 있다는 거. 침실은 작은 화분과 콘솔로 더욱 멋을 냈고 공간을 돋보이게 하는 예쁜 유리 공예품은 침실을 더욱 아기자기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엄마하고 나하고 100일 때 찍은 사진인데 저희 엄마 얼굴 한번 봐주세요. 예쁘죠? 이런 침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나무를 짰어요. 나무를 짜서 이 안에 이제 돌침대 이게 있던 거를 이 안으로 집어 넣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무를 짜서 이렇게 활용을 한 거고. 91년도의 재무수입니다. 배아퍼 사진이거든요, 일명. 사람들이 다 보고 너 저때 배아팠니? 이러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부르기 배아퍼 사진. 예. 그리고 이제 내려오시면 보통들 이제 지하실 같은 경우에 잘 활용을 안 하는데 저는 이제 공간이 아까우니까 그래서 이제 혼자 조용히 쉬고 싶거나 이럴 적에는 이제 여기 내려와 있어요. 버려진 공간을 휴식 공간으로 바꾼 지하실. 김청의 센스가 돋보이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제가 다도 좋아하고 도자기 하니까 그런 도자기하고 그런 공간을 만들어놨죠. 도자기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는 김청의 특별한 공간. 차 이렇게 마시는 거 여기 뜨거운 물 내려가라고 이거 따로 이렇게 해서 이런 건 이제 제가 만든 거고 제가 만든 건 여기 있어요. 선수 자기를 빚기도 하는 김청의 솜씨가 더욱 돋보이는 장식장입니다. 이뻐요? 왜 이러나 몰라. 여자들 나이 먹으면 말이 많아지고 좀 뻔뻔스러워진다더니 주방이거든요. 미각을 자극하는 브라이트톤의 깔끔한 주방. 김청이 하나씩 사모은 각가지 그릇들은 자칫 지루하기 쉬운 주방에 생기를 넘치게 합니다. 이건 이제 손님들이 자기 취향에 맞게 컵을 골라서 오셨을 때 난 저기다 마실래, 난 저기다 마실래 하시라고 손님들을 위해서 컵을 이렇게 진열을 해놨고요. 손님들에 대한 배려가 돋보이는 개성 만점의 컵과 장식품들. 아이고 창피해. 여기는 이제 샤워하고 뭐 기초 화장품 같은 컵하고 치카치카하고 그리고 이제 욜로에서 이렇게 나가면 욕조가 있어요. 바다를 연상케 하는 편안한 욕실에는 예쁜 거울이 주인을 반기고 김청과 함께 추억을 함께하는 작은 사진들과 밖이 훤히 보이는 욕조는 시원한 느낌을 전해줍니다. 욕조를 이렇게 오픈해서 한 이유는 이제 사실 도심 속에 살면서 어디 뭐 답답할 때 많잖아요. 그래서 요즘 반역들 잘들 하시니까 여기 앉아서 우리 애들하고 수다도 떨고 밖에는 이제 나무를 저렇게 해놓은 이유가 마치 어디 노천탕에 와 있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밖으로 이렇게 오픈해놔서 내놨어요. 전화 오면 전화도 받고. 엄마 나 지금 바빠 있다 전화해. 안 돼 싸우지 마. 어머. 우리 쿠키와 우리 동네 강아지 산초의 놀이터. 산초야. 아이고 아이고 좋아. 쿠키야 왜 그래. 김청이 직접 가꾼 특이한 나무가 한켠에 자리하고 고풍스런 의자는 정원과 조화를 이뤄 마치 작은 공간에 온 듯한 착각에 빠져들게 합니다. 정원의 아늑함을 전해주는 특이한 소품들과 손수 제작한 포근한 쿠션. 정원 한켠에는 작은 도자기 전시회장이 벌어졌습니다. 여기 앉아가지고 따스한 오후도 즐기고. 쿠키야! 자연과 어우러진 감각적인 인테리어. 그곳에선 사람의 냄새가 물씬 풍깁니다. 원목의 깔끔한 인테리어가 돋보였던 왕영은의 집. 야무진 산림 솜씨가 돋보였던 새댁 김혜선의 집. 실용 만점, 감각 만점의 강서구의 집. 베테랑 산림꾼의 노하우가 돋보였던 추수지의 집. 구석구석 세월이 묻어나는 배인순의 집. 삶의 여유가 묻어나는 깔끔한 김영자의 집. 자연과 인테리어가 조화된 김청의 집. 과연 이 중에서 특집 2004년 스타의 집 베스트 오브 베스트에서 선정한 최고의 집은 자연과 인테리어의 완벽한 조화 그리고 사람의 냄새가 돋보였던 김청의 집이 베스트 오브 베스트 최고의 집으로 선정됐습니다. 그리고 이쁘게 봐주시니까 고맙고 박주미 씨 언제 시간 되면요? 홍유리 오빠랑 함께 놀러 오세요. 안녕. 잘 봤습니다. 네.